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석석수입니다. 오늘은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내년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갈아두는데요. 감자 심고 올해 옥수수, 배추하고 삼모작 하느라고 고생한 땅 갈아주는 장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깊이가 깊은 데는 약 50cm 정도 갈리네요. 속에 흙이 이렇게 보면 마사라. 지금 뭐 굉장히 뒤집어 놨는데도 흙 상태는 되게 좋죠.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돈분 뿌리고요. 그 다음에 퇴비를 한 다음에 겨울을 나게 됩니다. 내년에 여기는 감자 심을 거고요. 감자 심을 밭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둬야 내년에 감자가 잘 되거든요. 땅이 이렇게 넓어도 푹신푹신하죠. 갈지 않았는데도 빗줄이 쑥쑥 들어가잖아요. 갈아놓으면 훨씬 좋겠죠. 갈아놓고 나니까 이게 흙이 되게 좋죠? 밟으면 쑥쑥 들어가네요. 아주 뭐 마사가 있어가지고 마사를 많이 넣은 곳이라 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